저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가능 다시 도전. 콜리 오늘 도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대범 그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서 그때도 흰티를 입었길래 복장까지 해서 똑같이 가겠다는 느낌으로 흰티를 오늘 입고 왔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구분이 안 가신다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오늘은 제가 앞치마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원큐에 이게 지금 현재구나 싶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10개를 한다고 이제 10개를 준비하긴 했는데 10개는 아직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때 몸무게가 아마 92에서 한 95kg 사이였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나 살이 좀 쪘습니다. 맨날 82, 83에 올 줄 알았는데 84.8kg에 182cm 약간 대식가에서 한 단계 강화가 된 약간 조금 더 대식가가 된 범은 과연 햄버거 몇 개를 먹을 수 있을까? 가능! 불가능! 도전! 챌린지! 고고싱싱 카레이스 좌회수로 관광버스 끼! 코로도입니다! 손잡이 꽉 잡으세요! 팀부! 그때랑 똑같은 기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롯데리아의 대리버거 10개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그때 이거 무게 안 쟀었죠? 어, 꽤 되네. 얼마 안 돼요? 뭔 소리야? 포장지 한번 벗겨가 볼게요. Nope. 오늘은 좀 자신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10개는 쌓아놔야 좀 비주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로 끌려고 했는데 10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 배에 넣어요? 경험이 무섭다라는 게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니까 아, 좀 걱정이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대리버거 진짜 어릴 때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달짝지근한 맛. 제가 웬만하면 고기가 들어간 음식 단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리버거만큼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대리버거 속이 소스 맛이지. 범은 왜 대리버거 좋아하세요? 지금은 사실 안 좋아하고요. 그때는 왜 좋아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먹은 브랜드 햄버거가 대리버거였어. 너무 맛있더라고. 시장버거만 먹다가 먹으니까 진짜 세상 깜놀. 그때 기억을 가지고 먹었는데 6.5개 먹고 나니까 이제 싫어졌어요. 3분 지났습니다. 그때랑? 어, 뭐야 3분 30초. 대리버거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유명한 이거 중에 남고생 3명 확실히 사람들이 젊었을 때 더 잘 먹어. 어렸을 때.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10대 시절은 늘 배고팠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고. 두 개 먹었고요. 이색 도전. 아, 안 돼요. 하려면 배를 접어서. 아, 굉장히 퍽퍽하다. 좀 적당합니다. 가벼운 점심 몰랐는데 얘도 느끼하다. 단데 마요네즈 때문에 느끼해서.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짜장만 먹으면 죽기 살기로 먹었습니다. 빵이 아주 뽀송뽀송해가지고 치즈를 다 먹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 허풍을 오지게 떨고 있겠지.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아, 다섯 개 할걸. 아. 저는 아직까지도 햄버거의 맛으로 치면 가장 안정적인 맛은 육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툼한 고기와 치즈의 짠맛의 조화, 거기서 오는 안정감. 약간 모든 면에서 가장 육각형의 햄버거가 아닐까.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공격력 얼마, 수비력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이아뚜레 같은 느낌. 야이아뚜레가 예전에 완벽한 정육각형 미드필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땡기는 것이죠. 아, 쟤는 다른 맛.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과해서. 스테커의 와퍼랑 얘 와퍼가 다르잖아. 거기 거의 고기 전이야. 육전을 넣어 버거킹은. 얘는 뭐 너비 아니 수준? 이제는 햄버거의 맛이 안 나고 빵에다 그냥 소스 뿌려 먹는 느낌만 나는데.
대리부가 먹은 먹을수록 햄버거 먹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얇아진 빵 먹는 느낌이 나요. 또 물리네. 뭐 아이템 있어요? 뭐야? 기대하게 만들어. 아이템 없이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먹 때? 무슨 아이템 있었지? 아 아니야. 역효과였어. 느낌 왔어. 지난 기록은 깬다. 흉곽을 열고 요트를 세워서 소화 기간에 테트리스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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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할게. 안 하셔도 돼요. 응, 할 수 있어.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와, 위험한데? 아, 맛이 안 나요. 물 같아. 제가 많이 먹으면 생전 느껴보지 못한 맛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단계는 아니에요. 한 맛이 계속 들어가면 그 맛에 대한 지각력이 바뀌어요. 맛이 변하진 않는데 지각력. 저는 지금 이게 어떤 맛이 나냐면 무슨 맛이 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된장치킨? 뭐라 했어요? 청국장 맛이 나요. 되게 구수하고 청국장은 아니고 된장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여섯 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물리지도 않고 엄청 배가 물리지는 않는데 적당히 물리면서 적당히 물려오는 대리버거 대리대리 앞뒤가 똑같은 대리버거 일곱 개 갑니다. 훨씬 늘긴 느나보다. 맛이 너무 대리대리야 이제 그냥 뭐. 대스판 포기를 모르는 남자, 범피디. 난 방금 포기를 배웠다. 여기까지 할게요.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박경문 선수 반환점을 돌아서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인류 처음으로 달에 발을 밟은 사람 루이 암스트롱. 재즈 사람이죠? 누구지? 아, 닐 암스트롱 맞아. 햄버거 6개 반을 돌파한 사람? 나, 박경문. 첫째 신제 테스트 한번 병거해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맛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의 의학적 소견을 듣고 왔는데 단계치에 99.8% 와 있다고 합니다. 아. 주마등이란 말을 아세요? 사람이 한계점에 오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의 시간들이 보여요. 저 초등학교 때는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디자이너였고 왜 난 유튜버가 되었을까? 햄버거를 먹다가 알게 되네요. 솔직히 지금 맥주범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듣는 그 옛날 노래들이 있어요. 친구가 없네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팀브. 확실히 먹방을 하면 늘긴 느는 것 같아요. 늘긴 느는데 10개는 아직 어렵네. 6개 반까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지난번에는 배가 엄청 부른 건 아닌데 뇌가 거부하네요. 아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8개도 막 엄청 힘든 것보다는 잘 안 넘어가네. 지금 그렇게 배가 막 죽을 만큼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배가 부른 건 확실하고요. 8개 먹었는데 배 안 부르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겠죠? 여튼 여기까지 2021년도의 범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은 대리버거 두 개는 요거는 콜리 거, 요거는 햇 거. 안녕! 캡사이신과 불량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불맛, 오직 쭈꾸미로만 구성된 4단계 매운맛의 진삼키치는 불쭈꾸미 지금 특별 공급가로 구매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제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매품 닭발도 있습니다. 범아 범아 머리가 검은 범아 범아. 그때는 염색도 하고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잘 먹게 생겨가지고 고작 6개 밥 먹고 지지쳤어? 괜찮아 우리 함께 해를 향해서 달려가자. 2023년쯤에는 10개 다 막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행복해. 안녕.